요즘에 다시 재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택할 때는 시드를 하는데 최근에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근황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요즘에 푹 빠진 게임이 있는데 바로 데바데라고 제가 가능하면 하이라이트 뽑아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좀 할게요. 공포게임인데 고수예요.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칼로스를 시작했다. 12월 말에 풀각을 보고 있고요. 칼로스 멤버 중에 비숍이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 아무 비숍 용병 구해가지고 연습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사는지 노출이 되니까. 그래, 믿기 힘드시겠지만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당했다고 해야 되는지 당할 뻔했다고 해야 되는지 애매하지만, 와플은 한 개가 딱 적정 양인 것 같아요. 동그란 거를 반을 접어서 하나로 주잖아요. 그걸 반은 누텔라, 반은 애플잼. 둘 다 맛있거든요. 근데 하나씩 시키기에는 좀 물려요. 질려. 그리고 요즘에 시드를 귀찮아서 1급작 안 하고, 1급작 해야지 하고 들어가 놓고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2급작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메이플 하면서 제가 메이플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진짜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메이플을 하면서 사람 공부를 하게 됐다고. 이제 더 많이 만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메이플 하지 않았으면은 좀 늦게 만나거나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메이플이랑 게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점이 있기도 해요. 인생 공부가 되니까요. 이 달다구리 한 거 먹고 또 연유 라떼를 시켰어요. 솔직히 커피집에서 아메리카노 먹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한 1,500원까지는 인정인데 그 이상부터는 돈 아까워서 카누나 먹지 뭐. 그래서 무조건 라떼나 집에서 잘 먹을 수 없는 것들만 먹어요. 아무튼 진짜 아까 전에 스토킹 얘기가 나와서 살짝 말을 해보자면, 이제 메이플도 메이플인데 제가 방송을 해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것들이 내가 방송에서 말을 하거나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방송을 하지 않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말한다고 해도 막 소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저보다는 그렇게 빨리 전파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 스토킹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역시나. 여자 중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저는 없었고요, 일단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약간 말을 방송에서 막 욕도 하고, 막좀 털털하게 막 하고, 좀 괴팍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여자가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가끔 팬카페에 찾아와 오셔가지고 막 코디 정보 물어보시는 여자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근데 일단은 그런 일을 겪었던 거는 남자 쪽에서 겪었고, 제가 그 옛날에 회사에서 오면서 야외 방송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퇴근길에 무조건 모바일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이제 눈 한쪽하고 이제 제가 침대에다라는 자기 전에 방송할 때그 눈이랑 반대되는 눈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하늘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좀 나왔나 봐요. 근데 어떤 이제 시청자가 간판을 검색을 해서 제가 어디 사는지를 특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사는 역 근처 스타벅스에 가 있으면 나를 만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타벅스를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 스토킹이다라고 했더니 막 서운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칭찬은 그가 그 방송에 나와서 알려준 거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그런 스토킹 범죄자 로 몰아가니까 기분이 서운하다고 칭찬을 해달라 이렇게 하던 애가 있었는데 좀 소름이죠? 걔가 했던 말 중에 진짜 소름인 건 너가 하고 있는 게 스토킹이 맞다. 그러면 팬카페에다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할지 안 봐도 뻔하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걔네들이 팬카페는 익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가면을 쓰고 아니라고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간판을 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어디 사는지 알수 있는 그런 뭐 간판 같은 게 보이면 누구나 다 검색을 해볼 거다. 그게 정상이다. 팬심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쳤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방송 오지 말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뭐한 반년인가 뒤에 제가 호스팅을 한 1,000명 정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코에서 나를 아노이를 웃겨라 뭐 약간 이런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까마귀 흉내를 내보겠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니까 방송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데까지 와가지고 그 참여를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좀 소름이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모른 척 했지만 기분이 되게 좀안 좋았고 좀 소름 끼쳤죠. 되게 막 놀라웠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거기 살면 지금 이사를 왔지만 그때 거기 살면서 막 집에 들어갈 때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가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간판이 진짜 집 앞에 있던 간판이었기 때문에 좀 무서웠죠. 그러고 그 이후에 그 호스팅 많이 받고 나서 한몇달 뒤에 한달 뒤쯤에 무슨 애들이 흑화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뭘좀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막 돌아서는 그게 있었는데 그때 카톡이 왔어요, 걔한테. 장문의 카톡이. 애들 뭐 무시하라고, 그런 애들 무시하라, 뭐 안쓰러워서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걱정에 카톡을 보냈어요, 응원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끝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 보니까 되게 막, 아니 뭐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이 영상도 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 방송 보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진짜 이런저런 사람도 다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막 그렇게 막좀막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청자들도, 막 자주 보던 시청자들도 언젠부터는 막안 보이고, 생각해보니까 어? 그 사람이 요즘에 안 보이네?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근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냥 시기에 따라서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그 스트리머는 그런 거를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스토킹도 스토킹인데, 그런 사소한 거가 있고, 옛날에는 그거 좀 적응을 못했어요. 지금은 상관 안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막 그런 거 하나하나 상처를 받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아, 주질 않네요, 휴지를. 그러면 여기까지 와플 먹방 ASMR 플러스 그냥 뭐 요즘 얘기, 요즘 뭐 하는지 그런 거 풀었고요. 다음에 또뭐 원하시는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나간 이유는 제가 요즘 잠을 좀 늦게 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